bro. Mr. Lobo Boy. Oh, Lobo Boy. Lobo Boy. Come here! Come here! Come here! 이거 뭐 하는 거야? 댄스버스. 네? 이거 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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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키점프 여기. 여기가 어? 스키점프. 어. 형, 저 왜 스키점프? 이거 악생하는 거 있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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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뛰어. 어, 요즘에 스케일 왜 이래요, 우리? 안녕하세요. 네? 멋있다, 여기. 네, 이곳은 2018 동계올림픽을 개최했던 강원도 평창이고요. 뒤쪽에 보이는 곳이 바로 동계올림픽에서 시원한 활강과 멋진 비상을 보여줬던 스키점프 경기장입니다. 그때 기억나시나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멋진 비상을 보여줬어요. 알죠, 그럼. 하정우 씨. 태양처럼 비틀대는 그대여. 알지. 멋있지. 오늘은 강한 남자임을 보여줄 수 힘들겠네. 있는 스포츠에 도전해보겠습니다. 아니 왜 자꾸 남자인데 자꾸 남자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저거 장난 아닙니다. 저 공부하고 이런 거. 어떻게 강한 남자를 만들어주실 거예요? 이름하여 2018 육해공 올림픽입니다. 육해공.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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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민이 공? 공? 나 남자 아니야? 공? 공은 무슨 말이야? 공? 2018 육해공 올림픽은 말 그대로 땅, 물, 하늘에서. 아, 하늘에서. 아, 땅, 난 땅.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스포츠에. 내가 하늘만 안 떠지는데. 하늘만 아니면 돼. 하늘만 아니면 돼. 난 바닥에 예, 바닥 붙어 있어야 돼. 내 예, 하늘. 야, 하늘에서 하는 스포츠가 뭐가 있지? 스카이다이빙. 스카이 콩콩 정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다이빙은 안 되고. 아, 스카이 콩콩. 나도 스카이는 너무 싫다. 각 종목마다 메달이 걸려 있고요. 금메달이 많을수록 순위가 높습니다. 오늘 하루 모든 경기가 끝나고 하위권 3명이 바로 마지막 종목인 공. 아, 이러면 종민이가 안 갈 수도 있지. 목숨을 걸겠습니다. 아, 마지막에 공이만 안 가지. 나 절대 안 걸릴 거야. 일단 얘 안 거, 얘 안 거. 나머지 또 우리 네 명 싸움이네. 아, 아유, 하늘에서 뵐게요. 괜찮은데. 그러면 지금부터 2018 육해공 올림픽 개막식을 선포하겠습니다. 개막식 있어? 개막식도 있어요? 네. 아, 깜짝이야. 이제 풀어놔야지 뭐.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뭐가 선포해? 아까 음악 나온 거예요? 음악 나온 거예요? 난 또 누가 모르게 이거 들고. 사우스 아프리카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야? 뿜뿜 하자. 뿜뿜. 자, 선수 대표 앞으로 나와주세요. 선수 대표. 대표 나가요. 아, 운동 쪽은 내가 선수 대표 코리아. 형 나가 일단. 네. 나오셔서 끝에 있으니까 나가. 선서해 주세요. 이거 분명히 준호 형이 선서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형. 선서. 우리는 올림픽 관련 규칙을 존중하고 준수하며 에어플레이의 정신으로 본 올림픽에 참가할 것을 약속합니다.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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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스포츠의 영광과 1박 2일의 명예를 위하고 올림픽 정신의 근본 원칙을 준수하며 도핑 및 도핑 및 부정 행위를 하지 않고 스포츠에 전념할 것을 약속합니다. 죄송합니다. 약속합니다. 약속합니다. 2018년 어? 6월 뭐라고? 뭐? 20 이거야? 와 이제 뭐라는 거야? 이해돼요? 이해도 읽었는데? 너무 그렇게 다시 뛰어봐. 형 발음 좋아요. 뛰어야 돼. 2018년이라 해야지. 이상해. 2018년? 아니. 야. 2018년 6월 22일 1박 2일 선수 대표. 예. 도핑은 뭐야, 도핑. 페어플레이 합시다. 부정이 어? 안 된다고 했어, 방금. 오늘 뭐, 그냥 생고생 예약이구나. 이어서 개막 축하쇼가 이어지겠습니다. 어? 뿜뿜?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시발. 저 뭐야? 드문에서 저 뭐야? 드문에서 저 뭐야? 누가 저거? 와, 비행기 찍었어요?
전투기 뛰었어? 어, 전투기! 오, 에어쇼! 에어쇼! 에어쇼, 에어쇼. 저게 에어쇼라고? 아. 어저 맞아, 어저 배, 진짜. 그 와중에 하나는 안 나오는 거야, 지금? 다 떨어진 거야, 약이. 아, 이번에 드론 엄청 많이 모여서 쇼 했었잖아. 맞아, 드론 쇼 했는데. 내려오나 봐. 뭐가 내려요? 편말, 편말. 저거 줘봐, 줘봐, 조종사들이. 야, 내려, 내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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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 오! 야, 대박이. 쟤는 안 떨어져, 왜? 자, 저거는 안 떨어져. 내려! 오! 킹 올림픽! 오! 킹 올림픽! 이야! 이야! 귀여워! 되게 감동이네. 가요, 이제! 시끄러워요. 철수! 아, 멋있게 간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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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초. 본 경기에 앞서서 실제로 국가대표들이 뛰었는데, 네. 거기 한번 점프대회 가보고 싶지 않나요? 아니요, 밑에서 보고 싶습니다. 밑에서 보고 싶습니다. 너 올라가고 있는데? 대박. 이곳이 바로 스키점프 선수들이 대기하던 장소고요. 아, 나도 영화에서 본 것 같아요. 아, 벌써 공인데. 야, 벌써 공인데. 오우, 씨, 타고요. 와, 이런 데로 가, 이런 데로 가. 와, 장난치나, 큰일 나는 거야 이게. 야, 빨리 와. 대박이다 여기. 그죠? 어지러워. 미쳤고. 와, 씨. 와, 그렇구나. 야, 여기만 빨고 여기. 야, 그렇구나. 야, 여기만 빨고 여기. 야, 승민아. 여기, 여기, 여기. 이런 게 여기. 여기 들어가자 이렇게 해야겠다. 어, 이게 그런가 보다. 그거 스켈레톤? 봅슬레이, 봅슬레이. 빙상. 저기 봅슬레이 경기장. 그래, 스켈레톤 아니야? 여기 올라와서 이렇게 와, 이렇게 올라와서. 가고 있다니까? 화실이 왜 형이? 오, 진짜 너무 싫다. 오, 싫어. 아, 우리 먼저 보면 안 돼요? 그냥? 어? 먼저 보면 안 돼요? 자, 스키점프 때 먼저 오신 분들 빨리 볼게요. 네. 그래, 볼 사람은 얼른 보고 가자. 와, 여기서 점프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부럽다. 와, 이거 되게 안 돼. 와, 여기 진짜 잔디서 오금절했나? 와, 완전 워터파크인데? 아니, 대박인 게 선수들 여기 앉아 있는 거야. 그래. 스키 여기, 여기 딱 얹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확 내려간다고. 어이구,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와. 안녕하세요. 우와. 국가대표. 우와. 국가대표. 우와, 대박. 연습하러 오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어, 위험해. 위험해요. 조심해요. 이거 어디서 그 신발도 불편해 보이는구만. 멋있다. 국가대표시다. 우와, 멋있다. 그때 그 국가대표 영화 하정우 씨 그 나왔던 영화의 주인공이세요? 여기에도 저분이. 진짜 멋있어. 진짜 우리 오 어디세요? 앞에 분. 와. 와. 평소에도 매일같이 이렇게 지정된 시간에 와서 이렇게 연습하세요? 아, 매일같이요? 겨울을 위해서. 한번 보고 내려갈까요? 아, 봐야지 이거 지금. 어, 그럼요. 자, 뛰다 뛰다 뛰다. 아, 저렇게 앉아서. 그래.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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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주인공이래, 영화 주인공. 응? 영화 주인공. 실제로 영화 주인공? 실제 모델. 아, 이 운동하는 남자 멋있다. 스피드가 아 이거 멀리라 대답 좋았거든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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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약간 신기해. 이건 우리 건 아닙니다. 가자. 무섭다 이제 너무 무섭다. 우리 까라 가자. 야 이제 언제는 우리 까라야 또 가는데 또 힘들겠네. 아 벌써 한 게임 치른 것 같아 피곤해. 어? 그거 안 가져왔어요? 절대 목걸이?
잘 먹었다. 그게 먹고기였다. 잘 맞다. 야, 감사합니다. 와, 이 형은 한 명 보내버릴 수 있는 사람이야. 첫 번째 경기를 뭘 하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보니까 평범하진 않은 건데. 우리 여기 내려요? 왜? 리프트 사고 하나 보네. 이거 벌써 공 아니야, 이거는? 종민이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종민이 이거? 괜찮아요, 이거. 할 수 있어? 네. 왜 나는 발이 없어? 아, 허벅지 보자. 왜 나는 발이 없어? 이상해. 오, 너무 좋다. 와, 와 스키장에 이렇게 여름 오니까 좋네. 오빠 있고. 와. 여기 뭐야? 알파인 코스터? 선빨 씨, 고프로 달렸냐? 봐봐, 형 빨리. 달렸다야. 예? 달렸어? 아, 고프로 달렸어? 이거네 이거.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저거 어떻게 타요? 올림픽 첫 번째 종목 살려드릴게요. 기록이 빠를수록 순위가 높고요. 그 다음에 물. 물을 많이 남기셨을수록 순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 두 순위를 1:1 비율로 합쳐서 그게 점수가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속도를 1등하고 물을 2등으로 남겼다. 그럼 3점이 되는 거예요. 속도도 느리고 물도 없으면 그냥 끝이야. 바로 공으로 주면 거의 공으로 갈 가능성이 크지 오늘. 너 내가 흑기사 카드가 있다는 거 잊지 마라. 어? 오늘 공 걸리게만 해봐. 그냥 바로 김. 거기까지입니다. 김. 종까지 가자. 예예예. 순서를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 되면 지금 거 가위바위보. 상위 세 분 금운동 메달을 따신 분들은 강원도 평창에 왔으니까 평창 한우와 이제 냉면을 이거 하나 가지고 점심으로 먹겠습니다. 이거 하나에? 이거 그냥 간단한 거 하나에? 올림픽이라 잘 먹이는 거야. 근데 이거 속도가 어떻게 돼요? 속도가 최대 40km라고 하고요. 네? 40이요? 일단 1번 가는 거 보고 스피드 보세요. 1번 알아. 일단 1번 보고 스피드 한번 재봐야겠다. 1번 먼저 해. 이제 타러 이동하시겠습니다. 네. 안전요원님! 네. 여기 엘리베이터 아니에요? 이렇게. 10m 전에 노란색 방에 그거 있으니까 물은 3L고요. 이제 남은 물 양을 아래서 측정할 거예요. 전문가로서 이게 가능한가요? 지금? 이거요? 네, 가능해. 오. 속도만 잘 조절하면. 이걸 다 살리려고요? 다는 못 살리지. 최대한 빨리 살려가거든요. 아, 지금 올림픽 선수 같아, 약간 느낌이. 어? 태양처럼 비틀대는 그대여. 이번은 각오에 한 말씀 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하는 게 뭐 메달에 영향하지 않고. 자, 이제 아래에 준비됐다고 하고요. 오케이! 렛츠 기릿! 뽀뽀뽀뽀! 네, 제1회 1박 2일 육해공 올림픽. 자, 6종목을 중계방송 해드리겠습니다. 물배달 레이스인데요. 도움 말씀에 KBS 박재민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KBS 스포츠 해설위원 연기자 박재민입니다. 평창에서는 올림픽 때 뵀는데 네네. 오늘도 나름 뭐 올림픽은 올림픽입니다. 올림픽입니다. 올림픽은 KBS. 오케이. 근데 그나저나. 네네. 옷이. 잠깐만,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마지막으로 봤던 게 88년 네. 서울올림픽 때 썼던 그 옷이 아닌가. 저희 그 의상실에 있는 네. 한 30년 된 옷을 지금. 이게 원래 짙은 남색이잖아요. 원래 짙은 남색인데 이제 파란색으로 이제 변질된. 네, 저희가 오늘 그래도 올림픽이니까요. 최선을 네. 다하겠습니다. 정통 스포츠 방식대로 오늘 중계방송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종민 선수입니다. 1박 2일에서 가장 많은 경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게임에 대한 노하우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온갖 힘을 다
하신 대로 봤고요. 출발했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코너에서 자, 물을 많이 흘렸어요. 자, 일단 저 정도 양이 근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절반 이상. 아, 물을 좀 많이 흘린 것 같은데요. 네. 직진 코스로 진입하는 김종민. 속도 나름 뭐 나쁘지 않습니다만 발진은 이미 흥건히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명히 6이라고 했는데 이거 지금 해인가요? 그런가요? 종목이지 해인 것 같습니다. 내리막 구간 19초에 진입하는 첫 번째 주자 김종민입니다. 자, 이건 무서운 척하면서 자꾸 잘하는데? 오, 예. 자, 일단 김종민 선수는 공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두 발이 땅에 붙어있는 이 육종목에서 승부를 봐야 됩니다. 계속해서 물을 흘리고 김종민! 자, 지금 저기 남아있는 것은 거의 식당에서 먹다 남긴 굶은 수준이거든요. 물이 거의 없어요, 지금. 네네. 엄청 빨라! 지금 확실히 나왔어! 지났고 아, 지금 270도 회전을 해서 마지막 직선 구간에서 진입을 합니다. 자, 김종민 선수 너무 길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앞선 선수들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정도 길이가 나올 거라고 본인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자, 1분 39초에 회전 구간에 진입하는 김종민 선수입니다. 일단은 마지막 스팟을 올리고 있고요. 코스의 막바지 구간 진입했고 시간은 2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 브레이크 잡으면 안 되거든요. 아, 지금 피니시라인 들어가지 않았는데 급격히 속도를 줄인다는 거, 난 전략이 실패일까요? 물도 없고 속도도 지금 손해를 봤기 때문에 피니시라인 상냥하네요. 2분 6초에 들어온 김종민 선수입니다. 다 쏟았어요? 아, 이만큼 나왔다고 이만큼. 다 쏟았다고. 네. 첫 번째 코너에서 물을 절반 이상 흘렸고요. 아, 그렇죠. 저기 일단 첫 번째 코너가 마의 구간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레이스 내내 속도를 주체하지 못하면서 물을 대부분 손실을 입은 김종민 선수입니다. 물을 얼마나 남겼는지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탈탈 털어야겠다. 이거는 뭐 보이지도 않네요. 아니, 잠깐만. 이거 좀 바지 좀 짜가 좀. 아, 바지를 어떻게 여기 다 먹은 거예요. 바지가 먹은 거죠, 근데. 분명히 너무 즐겁게 내려가네. 근데 저 속도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속도보다 훨씨 빠르네. 그다음 예, 2번 주자. 2번 준비해주면 되겠다. 강력한 우승 후보죠, 금메달 후보. 형 그냥 물 버리고 이걸로 가. 아, 근데 나도 이거 너무 빠를까 봐. 대롱 지금 먹을 거 걸려 있어서 최소 3연에 들어가 일단. 잠깐만요. 아, 이 형 배 때문에 안 돼. 그만큼 속도. 형 배 때문에 앞으로 쏠리잖아 지금 이렇게. 배로 잡아, 물어 배로. 배로 물어. 그래. 물었다. 물었다. 자, 먹었다. 자, 내려 가요. 아, 안전벨트. 아무도 몰랐어. 나는 스피드를 선택하게요. 자, 1박 2일의 근심 돼지 데프컨 선수, 과연 무게로서 어마어마한 속도를 낼지 출발했습니다. 자, 브레이크 내렸고요. 두고 갑니다. 물란이 같은 기세을 지르면서 달려가는 데프컨 물 다 버리고 있습니다. 안 된다. 자, 직진 코스를 정신없이 진입했고 물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도 굉장히 빠른데요. 지금 무게가 전략이에요. 무게가 반칙입니다. 김종민 선수보다 5초 이상 빠른 속도. 엄청난 속도를 자랑한 데프컨. 뛰어들어가네. 엄청 빠르네. 지금 저 표정은 과거 데프컨이거든요. 무서웠을 때 데프컨 표정 지금 튀어나오고 있어요. 너무 빨라. 갱스터 같은 표정을 지으면서 속도에 데프컨.
너무 빠르다. 오, 또 빨라. 또 빨라. 자, 지금 상대방에서는 상당히 앞서가는데 지금 고개를 안쪽으로 집어넣는 거는 신체의 가장 무거운 머리를 안쪽으로 집어넣으면서 속도를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너무 과한 중력 때문에 정신을 살짝 잃은 것 같은 모습이었는데요. 오, 자, 지금 바다지 물이 거의 없어요. 자, 지금 육안으로 확인을 해봐도 거의 남아있는 게 없고 이 앞에서 불어오는 맞바람에 남아있는 물마저도 증발시켜버린 거예요. 저 속도가. 자, 몸에 중력이 너무 많이 가해지면 사람의 정신을 잃는데 지금 대포권 선수 정신을 잃은 모습입니다. 인코스 고개 집어넣었어요. 아, 파일럿들이 정신을 잃듯이. 그렇죠. 아, 썰매도 지금 힘들어 보여요. 자, 중력이 원지에서 2G, 3G, 4G로 넘어가면 정신이 잃을 수밖에 없거든요. 대포권은 돼지죠? 뚱침 돼지! 아, 썰매도 지치고 대포권도 지치고. 야, 프레임 잡아야 돼, 프레임 잡아야 돼요. 빨리 잡아야 돼. 대포권 속도 기록 1분 59초입니다. 아, 못하겠어. 와, 나한테 미쳤어. 동민아, 어? 이렇게 되더라. 물 하루도 안 남았어요? 와, 완전 탈탈 털었다. 그냥 첫 번째 커브에서 다 털렸어. 첫 번째 코너에서 물을 뭐 80% 이상 흘렸습니다. 아, 바가지가 아예 뒤집어졌는데 흐르는 액체가 아예 없습니다. 야, 이겼다.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넌 물 지켰어? 그럼요. 진짜? 아, 그럼요. 따라오세요. 없네. 한 방울. 탈탈 털어. 형, 나무 진짜 꺾었어. 그거 아깝잖아, 안 해요? 아, 지금 대포구 선수가 스피드면에서 앞섰습니다만 물에서 지는 바람에 김종민 선수와 공동 1등 하지만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동 1등, 반대로 얘기하면 공동 꼴등입니다. 3번 선수 누구신가요? 저 화장실 갔다 오면 안 돼요? 갑자기 오줌배려. 이거는 두 가지의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면 안 돼. 맞아. 이거 지금 두 명이 스피드로 갔거든. 그러니까 형도 스피드로 갈지 물로 갈지 결정을 해야 된다고. 아, 난 물이야. 난 물이야. 나 스피드. 나 어차피 스피드 안 되니까 난 물이야. 발을 잡으세요. 물을 살짝 마셔놓겠습니다. 아, 스파이어예요? 그냥 도전을 못 했잖아. 도전을 했지. 아, 도전을 하라고. 해야 돼요. 다시 뱉어. 아, 뭐야, 뭐 나온 것 같아. 저거 뭐야, 이거 가려운가요? 저 침이 섞여 나왔는데 양이 늘어나는데요. 도전. 얍스다운 잔꾀를 보여주는 김준호 선수. 자, 펠리컨 얍스. 물을 지키겠다는 김준호 선수의 작전이 유효할지 출발했습니다. 너무 늦잖아. 출발했는데. 얍스 김준호. 너무 느려요. 수비적 전략, 수비적 전략. 트릭인가요? 트릭. 아! 트릭 실패! 브레이크를 잡는 게 악재가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수비적인 전략으로 갈 건지 공격적인 전략으로 갈 건지 이거를 노선을 확실하게 잡아야 되거든요. 첫 번째 코너인데요. 아, 계속해서 물을 잃고 있어요. 아, 지금 뭐 트릭의 실패가. 예. 하지만 타구 부분에서는 물의 손실이 거의 없었습니다. 네, 일단 잘 가고 있고요. 입안의 물도 여전히 잘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나가는 물이 전부가 아니고요. 네. 입안에 저장된 물이 있습니다. 선인장이죠. 괜찮죠? 자, 선수 코너 구간에서 잘 지킵니다. 이것도 패턴입니다. 이것도처럼 물을 뿜어내면서 작전 실패하고 김준호. 지금 네. 지금 거의 오디오만 봤을 때는 오디오만 봤을 때 거의 F1 폼으로 나왔어요. 예. 자, 김준호 선수는 지금 최대한 물을 많이 지키는 전략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잠깐만요. 위에서 보니까 상당히 느린데. 너무 느린데요. 중간에 섰나 봐. 안 보여. 분명 안 오는데? 뭐 하는 거지? 잠깐만요. 지금 화면에 앉아 지금 무슨 사고가 난다. 지금 2차를 내린 것 같은데요. 김준호 선수. 지금 경기를 포기를 한 건가요? 아, 잠깐만요. 지금 저 밑에 저거 뭔가요? 아, 김준호! 아, 지쳤어요. 달팽이처럼 움직이고 있네요, 지금. 자, 김준호 선수 이미 지쳤습니다. 시간은 3분이 지나갔고요. 다 미쳤어. 아, 이제 본인에게 맞는 속도를 찾는 올림픽 정신 완주. 준호 형이 내가 볼 때 물 살리려고 천천히 오나 보다. 아, 예. 오, 천천히 가면 되는데 괜히 무섭게 갔잖아.
일단은 김준호 선수가 전략을 급격히 바꿨습니다. 뭐 물론 스피드도 중요합니다만 남은 물이라도 확실하게 지키자 이런 전략으로 경기에 임하고 있는 김준호 선수고요. 뭐야? 물이 좀 있나 보네. 멈췄어. 아무 인사해. 있어. 이만큼 있다 형. 아니 형 많아 보이는데? 왜 안 가? 물 잘하네. 자, 봅슬레이에서 실제로 저희가 코스 중간에 멈추면 어떻게 되나요? 실격입니다. 아, 실격입니다. 네. 경기 중에 멈추게 되면 실격이지만 네네. 오늘은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룰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 김준호 선수 역시 얍스다운 전략입니다. 사실 저 정도가 되면요. 피니시 라인에 도착하는 속도보다 물이 자연 증발하는 속도가 더 빠를 거예요. 카메라에게 여유롭게 인사하면서 지금 걸어가네 그냥. 뭐야? 정말 얍스의 끝이다 끝. 다른 선수들 원성이 나오죠? 아 왜냐면은 제작진들도 이제 땡볕 아래서 안녕하세요. 인사하지 마시고요.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반갑습니다. 자신의 분량과 노래량을 충분히 뽑아내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멘트가 다 떨어졌는데 강수 아나운서 뭐 식사는 하셨습니까? 밥 먹고 와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김준호 선수 레이싱 하는 동안. 네네. 사실 오늘 물배달 레이스인데 김준호 선수는 배달과 레이스 가운데 배달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김준호 선수의 작전도 나쁘지 않다고 예측이 되는 게 일단은 물의 양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의 경기는 속도 플러스 물의 양이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살았다. 자, 김준호 선수 5분 28초. 뭐 속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5분 28초에. 많이 살았네. 이게 많이 나온 거야? 초반에 작전은 좀 실패했어요. 아, 그렇습니다. 예. 이 수비적 전략이었는데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저 뿜은 물이 바가지로 좀 들어갔거든요. 들어갔어요. 예. 자연적으로 중력의 힘에 의해서. 나 포기했는데? 나 또 왜 그래. 몰래 그래 형. 우와 되게 많네. 이거 1등이야? 엄청나다. 김준호 이름 써 이거. 1등이야? 아예 포기했거든. 그 카메라 누님한테 인사하고 왔어 다. 자 이렇게 된다면 김준호, 데프콘, 김종민 세 명이 공동 1위의 랭크가 됐습니다만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자 계속해서 네 번째 주자 차태현 선수인데요. 차태현 선수는 1박 2일에서 허벅지 힘으로 굉장히 유명한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허벅지 힘으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유격도 최소화시키면서 물을 단단하게 고정을 시키겠다는 차태현 선수의 의지. 갑니다. 보자. 과연 물을 지키는 전략일지 속도 내는 전략일지 출발했습니다. 첫 번째 코너 진입한 차태현. 자, 첫 번째 코너. 끝난 것 같은데, 뭐? 오 마이 갓! 야, 이거 모르는 의미 없네. 아,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자, 지금 이 정도 속도면은 물을 아예 포기를 하고 속도에 승부를 보는 건 나쁘지 않은 전략입니다. 자, 앞선 3명의 선수보다 월등히 빠른 속도로 브레이크도 잡지 않고 빠른 속도로 차태현 선수입니다. 자, 지금 거의 1.5배속의 느낌이 날 정도로 굉장히 빨리 가고 있거든요. 김준호 선수보다가 차태현 선수 보니까 눈이 시원해지네요. 네. 와, 너무. 자, 이제 다리 구간을 지나서 물이 없다는 걸 인식을 했고요. 아, 중간 터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통과했고요. 이렇게 된다면 차태현 선수는 속도면에서는 압도적인 1위가 예상이 됩니다. 자, 지금 엄청난 속도로 치고 나가고 있는데요. 두려움 없이 브레이크도 잡지 않고 빠른 속도로 질주합니다. 자, 차태현 기록을 단축하고 지금 직진 코스에 진입을 했는데요. 그렇죠. 자, 과연 얼마나 빠른 속도로 회전 구간에 들어가게 될지. 그렇습니다. 이 몸에 힘을 빡짝 줘야 이 직선 가속도 이 힘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여전히 브레이크 잡지 않고 있는 차태현. 좋은데? 1분 30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언제는 2분 넘어간다고 봐야겠다. 1분 30초야? 1분 30초 때 내가 보였대. 보인다, 보인다! 이건 몰라! 이건 몰라! 몰라? 네. 아, 나 속도에서 뒤지면 안 되는데? 1분 50초야? 자, 데프콘과 같은 시간에 마지막 회전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차태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자, 270도 회전 구간을 지났고요. 자, 이제 불과 200m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데프콘의 속도를 잡을 수 있을지? 브레이크 잡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잡지 마세요. 대략에 말려들면 안 됩니다. 자, 허벅지마! 차태현 1분 55초! 아, 데프콘보다 4초 빠른 속도로 속도면에서 1위의 랭크가 됩니다. 물이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물이! 아, 왜 그래! 물이? 물이? 이거라도 냈는데 왜 그래, 자꾸! 와, 빨리 와. 자, 초반 코스에서 물을 많이 잃었기 때문에 이후에는 속도를 굉장히 높였는데요. 물의 양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아, 알 수 없습니다. 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 씨. 맞네. 맞다고? 아, 바로. 단독 2위로 일단 물의 양은 올라서고요. 자, 이렇게 된다면은 자, 김종민 선수는 거의 꼴찌가 확실한데요. 네. 자, 차태현 선수가 단독 선두로 올라서고 아, 김준호 선수가 2위. 놀라운 기록이거든요. 찌르기 성공이에요. 네, 아. 찌르기 성공이고 김종민 선수는 한층 더 공과 가까워집니다. 그렇습니다. 아. 현재 2등이야. 아니, 근데 이제 봐봐. 이 스피드들이 와. 이 겁 없는 것들이 이게 겁이 없어야 되더만. 나는 스케일 돈까지 한다. 무조건 밟아야지 이거는. 자, 1박 2일에 삐꾸 보기보다 운동을 못하는 윤동구 선수가 레이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도전. 출발했습니다. 자, 과연 윤동구 선수 첫 번째 코너에서 물을 지킬까요? 칩니다 그냥 하나도 못 찍혔어요 윤동구. 뭐야 힘을 다 쏟아. 저 정도로 쏟은 적 없었던 것 같은데 가벼워서 그런가? 와 이거 망했어. 아 윤동구 선수 아 지금 그리고 바지가 너무 민망할 정도로 다 젖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바지 색깔 선택을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네. 속도도 늦고 물도 못 지키고 윤동구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지금이라도 속도를 낼 것이냐 아니면은 김준호 선수처럼 트릭을 써서 이 물을 살릴 것이냐. 아! 물 포기해야 됩니다. 물 포기해야 됩니다. 빨리라도 가야 됩니다. 윤동구 스피드 내야 됩니다. 네. 자, 너무 느린데요. 차태현 선수가 1분 30초대에 진입했던 회전 구간을 30초 이상 늦게 진입하는 윤동구입니다. 브레이크를 상당히 지금 많이 잡고 있는 삐꾸 선수. 아, 지금 이 삐꾸 선수 이름에 걸맞게 이도 저도 아닌 결과가 나오게 되나요? 약간 의욕을 잃은 듯한 모습인데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수건 같은 거 있나? 수건? 수건으로. 수건으로 푹 넣자. 괜찮아? 하면서 이거. 아, 그러니까 이렇게 괜찮아? 하면서 이걸 여기 넣자. 괜찮아? 얼굴 여기 딱. 아, 그 밑에 넣고 얼굴 딱 하죠? 괜찮아? 빨리 와, 빨리! 자, 윤동구 선수 최종 기록. 2분 36초, 4위의 속도 랭크 기록이 랭크가 됩니다. 잘했어. 왜? 어디 뭐. 아, 답 그래요! 자, 4위 잡았나요? 아니, 웃자, 웃자, 웃자. 우와. 우와. 제발, 제발. 오! 하지마요! 하지마요! 좋아요, 좋아. 왜 그래요? 아, 왜? 하지 마! 없어, 없어. 없어, 없어. 그만해. 없어, 그만해. 뭐야? 저기, 사인펜, 사인펜. 사인펜. 오, 지금! 오, 김준호 선수 다음으로 물을 많이 지킨 윤동구 선수입니다. 물량에서 단독 2위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아, 김준호와 윤동구가 공동 2위의 랭크가 됐고 여전히 차태현 선수는 1위. 이렇게 된다면 차태현 선수는 최소 은메달을 확보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주자 1박 2일의 지니어스 정준영 선수가 레이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창의적인 플레이를 많이 하는 선수거든요. 어, 지금 뭐 하는 거죠? 어, 잠깐만요. 어린이용 안전벨트. 발에 흔들림을 방지하기. 아, 규정 위반은 아니고요. 예. 최소한의 네? 흔들림도 막겠다. 물을 지키겠다는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역시 지니어스 정입니다. 출발했습니다. 첫 번째 코너에서 물의 양 얼마나 지킬지 보겠습니다. 자, 물을 뱉어냅니다. 다 뿌렸어요. 다 뿌렸어요. 자, 저 자세. 알파인 스키 선수, 알파인 스노보드 선수처럼 전경 자세. 완전히 몸의 중심을 앞으로 던지면서 속도를 이끌어내겠다는 거죠. 아, 것에. 지금 굉장히 빠릅니다. 내리막 구간에서 12초로 가장 빠르게 내려도 정준영입니다. 자, 어마어마한 스피드입니다. 정준영인데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어, 여기서 이제, 어! 준영이가 제발 물만 안 하면 돼. 준영이가 물만 하면 좋겠다. 그러면 난 괜찮네. 그렇지.
준영아, 너는 물만 지켜라. 시간은 주지 말고. 제발. 자, 정준영 자세를 최대한 낮추면서 속도를 점점 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어, 지금 엄청 빠졌는데 지금 브레이크를 보시면은 완전히 밑에 완전히 내렸어요. 어금니 꽉 깨물고. 자, 지니어스죠. 물은 없습니다 지금. 아, 차체가 흔들릴 정도로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직선 구간에서 속도를 더 끌어올릴 수가 있거든요. 자, 지니어스죠. 지금 전략이라면은 충분히 상위권 랭크 가능하고요. 맞습니다. 자, 차태현 선수보다 더 빠르게 들어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정준영 선수입니다. 물 퍼졌어. 예, 시간. 예, 천천히. 시간을 땡겨돌았는 전략이지 알아챈 거예요. 선수님. 아, 차태현 선수보다 단 1초 늦은 1분 31초 회전 구간 진입하고 이렇게 되면은 속도 면에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상우 선수 올림픽 은메달리스트가 마지막에 역전했거든요. 자, 정준영. 자, 속도를 더 끌어올려야 됩니다. 자파시오. 메달을 따기 위해서 속도를 더 끌어올려야 됩니다. 숙여야 돼요. 자, 숙이고 정준영. 브레이크 잡지 말고. 브레이크 잡지 마. 잡지 마. 달려. 정준영. 브레이크 잡지 말고. 브레이크 잡지 마. 정준영. 말고. 브레이크 잡지 마. 잡지 마. 달려. 5초! 자, 차태현과 동률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물의 양이 관건입니다. 그렇습니다. 괜찮아? 어? 일로 와. 야, 괜찮아? 아, 이거 싸움이야.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내가 스타트부터 이 싸움인 걸 알고 미친듯이 밟았지. 그지? 아, 지금 첫 번째 코너에서 물을 많이 잃을 수밖에 없었던 게 속도가 전략이었기 때문에 물을 과감히 포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원심력이 세지기 때문에 물이 나가는 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차태현 선수와 속도 면에서 똑같기 때문에 물의 양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물 1등이다. 자, 일단 물 순위 볼게. 물 순위 일단 김준호 씨가 1위. 고고베바. 김준호 씨 1위. 레이스 앤 젤라. 일단 1위 높고요. 윤동구 2위. 윤동구 2위고요. 그다음에 차태현 어딨어? 차태현 정준영이 지금 비슷한데. 차태현이 높아, 딱 봐도. 차태현 3등. 자, 물 순위는 김준호 선수가 1위를 지켰고요. 자, 합산한 결과 어떻게 되나요? 하나, 둘, 셋! 차태현 1등! 정준영 아, 이게 웬일입니까? 김준호 선수가 네. 자, 순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차태현 선수 금메달, 정준호 선수 은메달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야, 김준호 선수가 윤동구 선수와 함께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공동3위. 야, 트릭에 성공이에요. 얍스 대단해요. 자, 이렇게 되면은. 대표 선수는 평창한 후로 뭐 거들떠도 못 보게 됐고요. 네. 김종민 선수는 영원도 하늘 높이 올라갔고요. 본인의 육체도 하늘 향해 다가가게 됐습니다. 영광의 얼굴들이 메달 수여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스포츠는 역시 전략의 싸움, 이 전략을 노출하지 않는 것, 그리고 각본 없는 드라마가 진정한 스포츠의 감동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역시 전략은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스포츠의 가장 아름다움은 역시 이 각본 없는 드라마가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설의 KBS 박재민 해설위원이었고요. 네. 예, 아, 오늘 뭐 황당한 경기를 중계하는 바람에 마무리하기가 굉장히 힘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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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올림픽은 KBS. 오케이. 예능은 1박 2일. 아, 진짜. 어, 너무 좋다. 자, 이렇게 해서 금운동 메달을 획득한 우리 네 분은 점심 드시러. 야, 이거 진짜 기분 좋다. 이거 따라오니까 좋네. 이거 다음 경기 때는 무조건 내가 1등을 해야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지? 무조건 1등이야. 야, 근데 이게 6이야? 그럼 해는 더, 해는 완전 물 다 줬는가 보네. 해는 저기 바다. 저녁 아니에요? 저녁 커플 복해서 회 먹나? 그래, 여기 동해바다 가까우니까. 아, 그래? 진짜 값진 메달이다. 이거 너무 있다. 와, 어떻게 꼴등 후보가 이거 다 탔어. 지금 우리가 탄 거는 형이랑 기분이 너무 좋아. 야, 이거는 진짜
그럼 이제 와, 이거 진짜 와, 난 이거 안 했으면 너 선배가 초대박.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와, 얘네 둘 다 잃었어. 청춘이라는 것도 잃고 예능도 잃고 지금 우리가 CCTV 보면서 느꼈어. 와, 부산이 정말 이기려고. 정말 이기려고. 난 오늘 또 포기한 줄 알고 빨리 가. 포기한 적이 없어요, 알아서. 그게 더 억울해. 그럼 전체 메달 점수도 계산이 금메달이 3점 이렇게 돼요? 올림픽에서도 최종 1등은 은메달이 10개 있어도 금메달 하나 있는 사람이 이기잖아요. 그런 거예요? 금메달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최전이 아니고? 오, 대박! 그럼 이 형이 동메달을 3개 따도 내가 은메달 있으면 내가 이긴 거네? 야, 대박! 아, 그건 너무 그냥, 동메달하고 나하고는 1점 차이 나는 거죠. 그렇지. 별거 아닌 거야. 아, 그래? 뭐야, 이거 아니, 밥 먹는 밥 먹는 밥, 밥이야, 밥. 아, 밥. 식권, 식권. 밥이죠. 식권. 아, 식권이야. 야, 야, 운동은 식권이네. 와, 냄새 봐. 오 마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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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꽃이냐, 뭐냐. 야, 이거 진짜 마블링 죽인다. 평창에서 제일 유명한 우리 대관령 한우를 우리 금은동 메달 획득하신 분들은 드시면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금메달링. 아, 최고다, 최고 정말. 맛있게 먹어. 잘 먹겠습니다. 이거 육회예요? 아니, 아니. 시바살. 예. 먹어봐. 야, 진짜 맛있다. 이거 찍어 먹는 거. 완전 쫄깃쫄깃. 심었어요? 지금 다 먹어주세요. 네, 맛있어? 맛있지. 어! 유명하다. 한정 한우가 또 유명하지. 야, 저 고기, 야. 한우는 원래 게임에서 이겨야 먹을 때 제일 맛있는데. 자, 먹어봅시다. 야, 고기 잘 익다. 한우! 야, 고기 잘라가지고 먹어. 맛을 느낄 수가 없네. 너무 빨리 사라져서. 먹은 거 다 먹고. 우리 아무것도 아니야? 초무침. 수시라도 드세요, 수시라도. 수시라도 씹어먹게. 수시라도 좀 먹게. 너무 부드러워. 맛없게 좀 먹어주세요. 얄밉습니다. 에이, 맛없어. 에이. 빨리 없애버려야지. 아, 맛없을 수가 없지. 야, 이거 하나 주고 싶다, 근데 진짜. 이 맛이 이렇게까지 먹으면 레벨이 달라, 레벨. 이 부위를 맞추는 사람, 다 맞추는 사람한테 내가 보게 줄게. 한 점을, 큰 거잖아. 저 한 점을 부어서 그냥 원샷으로. 하나, 둘, 셋, 네 개잖아. 이거를 다 정답을 맞추는 사람한테 줄게, 저거까지. 맞추는 사람, 다 맞추는 사람한테 내가 보게 줄게. 그러면 봐주세요, 요거. 자, 너 먼저 빨리 가. 등심, 등심, 채끝, 채끝, 치마, 치마, 살치, 턱. 아니요? 자, 토시, 그다음에 안창, 살치, 등심, 그다음에 안창, 살치, 등심. 땡땡땡땡. 자, 등심. 지금 말씀하신 부위는 다 맞았어. 대단하다. 아니에요. 토시, 토시, 안창, 살치, 토시, 딸. 맞습니다. 등심하고 살치하고 좀 헷갈리네요. 살치가 어디예요, 살치가? 살치가 등심 옆에 붙어있어. 등심 옆에? 아, 그래서 비슷하구나. 그거 하나, 한 번에 원샷 하는 거 보시죠. 안치협살. 가져가요. 두께가 장난 아니에요, 두께가. 대관령수입니다, 대관령수. 저렇게 먹네. 그거 먹을래? 아니, 공피할래? 그거 먹을래? 아니, 공피할래? 아, 진짜로? 공피할 수 있어요? 그거 먹을래? 공피할래? 나 이거 진짜 다 엿먹는 거예요. 나 지금 간쓰기 다 뺀 거예요. 그거 먹을래? 공피할래? 그거 먹을래?
나중에 생각해, 나중에. 나중에 생각해. 지금은 못 볼 거야, 나 몰라. 그래, 나중에 생각해. 뭐 자꾸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예. 전혀 제대로 명하다. 뭐하러. 공이야! 봐봐요. 나 먹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야, 육즙을 싹 음미해봐. 기사 해! 아. 와. 저기 아까 먹었어요, 안 질기는데 좀 식어서. 좀 질겨. 너무 완전. 너무 한 번에 많이 집어넣었어. 반찬이잖아. 맛있어요. 어, 냉면. 와. 냉면 색깔이. 면이, 면이 얇으니까 너무 좋다. 약한 냉면 색깔. 갈비탕. 버리는 거예요? 그거 고기? 어? 고기 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거 먹을래? 아니 이거 이만큼 버린다. 아니 이거 이만큼 버린다. 어? 고기 좀 매달렸는데. 이 뼈도 없어. 뼈 뼈. 나라면 좋겠다. 와. 맨날 우리 집 강아지가 이렇게 먹었거든. 강아지가 그렇게 감자뼈. 어이구. 맛있다. 맛있어. 잘라놓은 거. 네? 아니, 강아지가 벌써 먹었네. 준호 형이 키운 강아지는 뭔데? 양발하고 양아치 바보 있어. 자. 아, 진짜 옛날 우리 집 강아지 생각난다. 양바야, 양바야. 다음 경기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뭐 좀 걸어줘요. 밥 먹는 사람도 있으니까. 맞아요. 푸콘 형 말대로 해줘요. 맞아요. 푸콘이 말대로 합시다. 맞아요. 푸콘 형 말대로 해요. 2등까지 마감입니다. 넌 늦었어. 늦었어. 넌 너무 늦었어. 작정했습니다. 이번에 무조건 금메달 따는 걸로. 제가 방해합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면은 오른쪽이 서울이다. 오른쪽으로 가면 강으로 갑니다요. 어? 오른쪽 아니네? 아니네. 자, 그러면 영월 봅니다. 영월 보이는데. 한탄강. 거기는 영월 동강 있어요. 동강. 래프팅 아니야? 아, 동강 래프팅이다. 래프팅이네. 래프팅. 래프팅이다. 어, 뜨거. 어, 뜨거. 어, 저기 봐. 물 싸움에. 아. 오, 형 저 앞에 래프팅 엄청 많이 있다. 두 번째 종목이 펼쳐질 이곳은 강원도 정선과 영월 일대를 흐르는 동강입니다. 오. 두 번째 종목을 할 경기장은 래프팅을 타고 가겠습니다. 아, 여기 아, 이게 타고 가는 거예요? 아, 깜짝이야. 자, 래프팅을 도와주실 전문 강사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어,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동강 래프팅 강사 김남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준현이 아니야? 준현이? 김준현 씨 아닙니까? 그런 얘기 좀 듣긴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래프팅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죠? 네? 구명조끼. 네. 구명조끼, 네. 그 다음에 장비 착용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 을사천리. 오, 뭔가 되게. 을사천리. 장비 착용한다. 저 새 거 쓰겠습니다, 새 거. 네. 오래 걸려요? 한 시간 반 정도. 아, 그럼. 난 세 시간도 걸릴 수 있고요. 난 세 시간도 걸릴 수 있고요. 세 시간에 그걸 저거 간다고요? 아, 그럼요. 아, 그러면 화장실 갔다 와야 되는 거 아니야? 한 시간 반이면 비우고 와야 되지 않을까? 내가 너무. 그러면 저희 오늘 의상 PT 무대 한번 네.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모델 좀 이상한데? 양팔을 네 먼저 먹고 펜 세 개 채우신 다음에
옆에 있는 허리끈을 자기 몸에 맞게 체형에 맞게 당겨주시는데 너무 세게 당겨주시면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조금만 당겨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안 돼. 헬멧 저희 하나씩 착용하겠습니다. 헬멧 착용한다. CC 두피 보호 CC 사이즈 없나요? 사이즈 프리 사이즈입니다. 프리 사이즈라고요? 잠시만 예. 그리고 흔들리면 왜 이렇게 이거 원래 이렇게 빠져? 카메라 때문에 그래 무거워. 머리를 보호하고 이제 옆에 배랑 물싸움하면서 예, 패드에 대한 안 돼. 머리를 모델입니다. 이거 힘들어. 머리가 작아도 불편하구만. 준영이는 흔들린데 머리가 작아서 이렇게 딱 꽉 맞아줘야 되는데 소두 녀석들 쓸데없어. 부러운 거 아니야? 래프팅에 별로 안 좋은 거지. 네, 문해분 이제 가장 중요한 저희 교육 하나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저희가 래프팅에서 급류를 타다 빠졌을 때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어? Help me! Help me! 여기 한번 이쪽으로 머리를 대고 여기 누워주시면 됩니다. 뜨거운데? 네, 편하게 도와주시면 됩니다. 아유, 안 편한데 어떻게 편하게. 너무 적나라한 거. 자, 먼저 양팔을 피겠습니다. 아, 뜨겁다니까. 진짜. 괜찮습니다. 양팔을 펴서. 네, 괜찮습니다. 양팔을 펴서. 네, 좋습니다. 네, 괜찮아요. 형 괜찮대요. 예, 무릎은 굽혀주실 거예요. 그리고 물에 급류에 떠내려 봤을 때 이렇게 밀어주시면서 밀어주는 이유는 밑에 돌이 있는 걸 감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시겠죠? 밑에 돌 잔뜩 있는데. 그리고 내려가는 방향은? 네, 밑에 내려가는 방향을 고개 들어서 한번 봐주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오케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아, 놀랐네. 지금 여기 배를 만져보면 정말 뜨겁죠? 네. 이대로 타면 어떻게 될까요? 아, 이거 대패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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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여기 손에 대포탭을 적셔주시고요. 네. 도와드릴게요. 괜찮아요. 저는 못 하던데요. 잘 잡힌 것 같아요, 선생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다음에 점점 미리 밀어야죠, 이제. 선생님 아주 잘 잡혔어요. 네. 자, 준비! 자, 출발하기 전에요. 오늘 래프팅을 무사히 완수하는데 가장 공헌도가 높은 선수에게 금메달을 드리겠습니다. 금메달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정한 거예요? 우리 강사님께서 직접. 예. 와, 다들 긴장하시면 됩니다. 아, 그 선생님이 보는 제일 첫 번째는 뭡니까? 뭡니까? 지구력. 지구력. 힘. 목소리. 목소리. 이렇게 가겠습니다. 오케이. 그치. 아, 뭐. 예, 알겠습니다. 네. 우와, 가자! 너 네. 이미 쳤어, 보기. 아, 예! 네. 하나, 하나, 둘, 셋. 아, 예! 우와! 예! 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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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으쌰으쌰. 지금 목소리 안 들리시는 분 제가 정확히 두 분 파악했어요. 두 분. 지금 목소리 안 들리시는 분 제가 정확히 두 분 파악했어요. 두 분. 으쌰. 으쌰.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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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정지. 정지. 선생님 중간 평가 지금 어떻습니까? 누가 제일 중간 평가요? 지금 이제 선인상 이제 1위. 예. 수건을 쓰지 않으신 분입니다. 아, 수건을 오케이. 쓰지 않으신 분입니다. 오케이. 네, 여기까지만. 꿀팁이 다들 저. 아까 랩핑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협동심입니다. 협동심. 네, 박수 여기, 네. 여기 쪽에 네. 선생님 저 번지점프 하는 데도 있어요? 번지점프 되게 가까운 곳도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제가 알기로 그곳이 국내 최상 높이라고 봐요. 와. 거기가 나보다. 홍종민. 양해 네, 앞으로 조금 더 준도로. 양해 앞으로! 양해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으쌰! 으쌰!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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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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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으아차차 으아차차 하나 둘
좀 빨라. 네, 지금 속도로만 가면 저희 30분 안으로 도착할 수 있고요. 아, 빨리 가자. 그럼. 정말 지구력 끝까지 추월하겠습니다. 네. 네. 가만 열심히 계속 갈까요? 내가 가자. 소리가 컸던 소리야. 아까 샀잖아요. 샀어. 안 나왔지. 네, 양현아 프로에서 그럼 화장실을 향해 좀 더 열심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네, 양현아 프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힘으로 물을 저어란 말이야. 아, 이겼다. 도리에 나무 죽이네요. 야,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강에는 이제 신선암 바위, 새 바위가 있습니다. 아하. 그것을 이제 삼선암이라고 부르는데 삼선암? 삼선암 중에 가장 먼저 있는 바위 상선암이라는 바위입니다. 상선이요? 상선암. 왜요? 상중하 해서 상선암이고요. 아, 진짜 예쁘다. 네, 정면에 지금 열십자 삐뚤어지게 갈라진 부분 보이시나요? 네. 거기에 중간 세로줄 따라서 내려오면 성냥개비 어? 같은 돌면 있죠? 어, 저게 이제 동자승 바위라고 동자승이 내려와서 저기서 소변을 보다가 그 상태로 번개에 맞아 저 상태로 굳어버렸다라는 속설을 가지고 있고요. 형, 대형 보다가 번개 맞아가지고. 형, 괜찮지. 저기 나무는 자연스럽게 저기 자란 거죠? 네, 저 나무는 동강은 뭐 심거나 뽑거나 한 나무가 없습니다. 너무 멋있게, 자연입니다. 진짜. 약간 무릉도원 느낌이야. 여기가 다른 외국에서 이거 하는 것보다 훨씬 예쁜 것 같아. 네, 여기 돌에 붙은 거 보이세요? 이게 동강에서 유명한 다슬기, 골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 같이 오른손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오른손. 네, 오른손 펴서 저기 절벽에 쭉 닫아내보겠습니다. 오! 빨간색 깔끔해. 오, 수고하셨다, 빨리. 오, 수고하셨다, 빨리. 네, 이게 부처님 손바닥 절벽이라고 저기 한번 손을 갖다 대면 5,000년간 5,000년간 행운이 가득하다고 하니까 손을 좀 갖다 대시는 분 정확히 자기 손이랑 맞으신 분 계신가요? 저요! 네. 저요! 손이 누구 손이야? 됩니다! 손이 맞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맞습니다. 저기 바위가 왜 빨개요? 저분이 이제 빨간 이유는 제가 어제 밤에 색칠해 놨어요. 제가 어제 밤에 색칠해 놨어요. 와, 슈트렉스 있어. 와, 색칠. 네? 와, 슈트렉스 있어. 색칠. 색칠. 저기 앞에 보이시는 두 대의 배 보이시나요? 네. 네, 저 배 기준으로 왼쪽으로 조금만 가면 동강에서 가장 큰 급류, 벤꼬깔이라는 급류가 나옵니다. 강원도 사투리로 되게 꼬꾸라져 있다는 뜻입니다. 꼬꾸라지. 여태까지 급류랑은 비교가 안 되는 급류고요. 길어요? 딴 거 아까 한 2, 3초 탔잖아요. 여기는 한 1분 이상 탈 거예요. 네, 양현아 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현아 프로!
씨! 금메달!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구매하신다고 해가지고! 그거 강사님이 알아서 하시는 건데. 볼을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작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구력으로. 여기서 네. 점프해서 한번 빠지면 인정해 줄 것 같아요. 네, 진짜. 나, 진짜. 나, 미안합니다. 패들 조심하시고요. 패들 조심하시고요. 빨리 응급 상황, 빨리 그거 하라고요. 발을 왜 풀었어?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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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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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출발. 내려가면 뭐? 이제 저희는 출발하도록 할까요? 준호 형, 여기 있잖아, 손잡이. 뒤돌아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네. 자, 하나, 둘. 야, 이거 진짜 빠졌다. 와, 이거 뭐. 와, 이게. 와, 엄청 빠졌다. 작은 튜브가 하나 보이지? 어디? 어디? 뭐냐고? 어? 튜브가 있어? 어? 저기 여섯 개? 어? 저거 다이빙이야? 아니야. 우리 둘이 앞에 배 따라서 조금만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현 앞으로 하나, 둘, 우와, 좋죠. 일명 깍두기 바위라고 하는 곳이고요. 동강의 다이빙 명소로 보시면 높이가 2.5m고요. 이거 어떻게 하냐? 저도 합니다. 이곳에 살 해 종목은 깍두기 다이빙입니다. 깍두기 다이빙. 깍두기 바위 위에서 다이빙을 해서 앞에 보시면 튜브 보이시죠? 네. 튜브 안으로 정확히 들어가면 성공입니다. 오케이. 쉬운데? 그래서 성공한 선수는 은메달을 드리겠습니다. 은메달? 금메달은요? 금메달은 이따가 강사님께서. 아, 선생님한테 달려있네. 영차 아니 정확하게 쏙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서서 제자리에서 뛰어서는 안 될 거리 같아. 점프해야 돼. 그치? 점프해서 쏙 들어가야 돼. 점프해서 뒤에서 뛰어야 돼. 야 이거 너무 무섭다. 그 깊이는 깊어? 깊겠지. 맞아. 우리가 올라가면 이게 아예 다르더라고. 아, 아 이거 엄청 무서울 것 같은데. 은메달 안 따고 말지. 그죠? 이거 해 떨어지겠는데. 이거 다 못 떨어지기 전에. 이거 쉽지 않아. 이거 쉽지 않아 이거. 와 이거 무섭다. 와 나 모르겠다. 너무 무섭다! 야, 정리야!
3시간짜리예요 이거. 이거 어떻게 뛰어? 와, 나는 이거 뛸 것 같긴 한데. 와, 이거 위에서 봤을 땐, 밑에서 봤을 땐 몰랐는데? 오. 아무것도 아닌, 야, 이거 좋은 닭기 꽤 해야 돼. 도전 많이 보여. 봐봐. 이거 해줄 때, 해주세요. 총을 적시지 못했는데? 봐봐. 막 몸을 좀 줘. 빨리지? 잠깐만, 왜? 어쩜 빼라. 아, 그러면 지금 이거. 아, 이봐, 이봐. 예! 큰일 났다. 저기 준호 아까부터 똥 많았다고 그랬거든요. 나 아파. 지금 똥이 쏙 들어왔어요. 똥이 쏙 들어왔어. 저 약간 재채기 찍은 것 같은데. 여기 종합병원이에요. 장난 아니야. 이게 공어, 이거 공어 아니야? 이게 공어 아니야? 해 아니야? 아니야. 아, 이게 해가 이 정도인데 곰은 얼마나죠? 와, 곰은 너무 많다. 너무 멀어. 이거 보통이어서 되는 게 아니야. 한 번만 바꾸자. 잘 뛰는 사람 빨리 한 번만 하자. 아니, 이거는 못 바꾼다. 아니, 잘 뛰는 사람 한 번만 합시다. 너무 웃었다고. 네가 뛸래? 태현이가 뛴대. 일어난다. 뛰는 거야. 와, 뛰어봐. 너무 멀다. 너무 멀어. 여기서 얄치지 마시죠? 빨리 가! 끝까지 못 가지 왜? 오늘 너무 과대평가한 거 아니오? 너무 알 것 같은데. 뛴다, 뛴다! 도전! 오케이! 도전! 보이면 그때 점프해버린 거야. 멋있어! 멋있다! 준영이! 멋있어! 멋있다! 준영이! 역시! 대박이다. 쏙 들어갔어. 야, 잘 들어왔어. 안 올려. 입어, 입어. 빨리 입어. 지금 왔을 때 빨리 왔을 때. 왔을 때. 자, 도전. 야, 뭐 뛰어? 장비 체크 다 하셨어요. 안 돼.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돼. 이거 실패하잖아? 그럼 공해야 돼. 건지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아니, 하시는 사람 먼저 하자. 태현이야? 자기 체크할게요. 자, 이렇게 하자. 태현이하고, 공부하고, 다 하고. 그래, 오케이. 네. 빨리 가자. 너무 싫어. 나는 아까 내가 뛰는 거가 살짝 멀었어. 근데, 아, 그러니까 더 멀리 뛰는다는 거지. 앉아! 하이! 너무 어렵다. 도전!
웬만 먼저 왔어. 아, 너 박수라고 거기 가까이 갔어. 자, 대형 성공! 아, 가자, 가자. 자, 할 수 있어. 다 성공할 것 같은데? 이거 건반 안 먹어도 되는데? 어. 내가 근데 형은 못 뛰어 죽었다. 어, 손이 왜 저리지? 손이? 어? 손이 저리. 아니, 야, 심장에서. 아! 안 올라오는 게. 이게 어떻게 긁는 줄 알아? 동훈 같게 스티브 안 보일 때요? 내 신한 스티브 안 보일 때? 야, 동구야. 그냥 너는 돼. 형돼 대진아! 진짜 멋있다. 뛸게요, 도전. 생각보다 멀리 뛰어야 돼. 오, 쉽다. 오, 쉽다. 너무 쉽다, 너무 쉽다. 쉽게 빠지네, 너는. 저죠. 윤동구 성공! 아, 이거 뭐, 본인아요? 어차피 여러분들, 본방에서는 여기까지 나갈 것 같아요. 저 뒤에 두 명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야, 우리 여기 있을 때 뛰어봐. 자, 네 번째 선수. 킹콩 간다, 킹콩! 데프콘! 따, 따, 줘! 데프콘! 따, 따! 따, 따, 따! 따, 따! 이세였네? 여보세요? 네, 자, 도전! 도전! 킹콩 간다, 아! 킹콩! 아! 어! 자! 아! 도전! 자! 자! 어, 야! 자! 어, 야! 이거 뭐 약간데? 저희 먼저 가있을게요. 오래 걸릴 것 같아, 이거. 아이비리 마이크 플라이! 너 먼저 가, 너 먼저. 아이비리 마이크 플라이! 갑니다! 네. 너희가 할 때 무조건 공이야. 너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못 뛰겠다. 못 뛰겠다. 아이, 못 뛰겠다. 둘이 같이 손잡고 뛰어. 헤드캠 배터리 많아요. 야, 아니, 얼른 형 부딪히네. 어디라고. 형 찍으잖아요, 원래. 뛰라고, 그냥. 형 찍으세요. 뛰라고, 빨리. 둘 중에 하나 유력할 수도 있습니다. 목단 김정훈 형님, 동대님, 김정훈 선생님. 화이팅! 네. 어, 자, 와, 끝까지! 끝까지다! 아, 지금 마음이 진짜 갈로했대. 자, 헬리캠 파트에 떨어져서 내려갑니다. 네, 아, 정말. 맞다, 맞다, 진짜. 야! 야, 비와! 비와, 지금 왔어! 왔어! 비와, 지금 왔어! 왔어! 남자! 강한! 남자! 와! 뭐야? 왔어! 왔어! 뭐야? 왔어! 뭐야? 빨리 해! 야! 해! 해! 빨리 해! 이거? 아, 망설이지 마! 바뀌었어? 아까 뛸 수 있었는데. 그냥 뛰면 돼. 아우 너무 무섭다. 안 된대요. 아우 너무 무섭다.
자기하고의 지금 싸움을 지금. 들어와, 뛰어! 어, 내가, 아, 내가! 와, 상상했어! 내가 뛰는 상상!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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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오 마이 갓, 어. 어. 포기하셔도 돼요. 그래, 포기했구나. 어, 이 패배감이 너무 싫어. 형, 우리 하지 마. 동민아, 그냥. 그냥 돈 낮게 하지 말고 그냥 뛰어. 오케이. 아, 그래. 진짜 할게, 진짜 할게. 야, 뛰기만 해도 내가 은메달 줄게, 이거. 이거 안 들어가도 돼. 난 금메달 있으니까. 자, 네. 어, 은메달, 은메달. 만약에 들어가면 두 개 되는 거예요? 들어가면 두 개 되는 거예요? 얌바, 얌바. 양아치 바보. 들어가봐. 들어가봐. 왜요? 한 시간 있는 것 같다고. 맞아. 와 너무 오래 있었어. 아 아까 떴어야 되는데. 아 옷이 다 말라가는데? 아니 너무 좁아. 저 구멍이야. 다리가 걸릴 것 같아. 그럼 안 걸려. 자 그러면은 튜브 없으면 뛸 수 있어요? 네. 그럼 튜브를 빼고 뛰어서 은메달 드릴게요. 응. 어. 궁금하잖아요. 저 괜찮아. 이대로 끝나면 되게 자괴감 들 텐데 괜찮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하신다. 네, 알겠습니다. 자, 팀원 뺄게요. 팀원 뺄게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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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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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뛴다. 어, 보신다. 뛴다, 뛴다, 뛴다. 앞에만 봐, 계속. 됐어, 됐어, 됐어. 그치? 버니, 거기 보면 돼. 거기 봐. 앞으로 부풀어져. 그렇지, 그렇지. 끝내. 와, 이제 오면 돼. 아니, 어? 맞아. 어, 이게 무서우면 하체가 풀리거든요. 걸터 앉은 다음에 손으로 밀면서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벌써 네가.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잘한대. 벌써 봐봐. 아니, 발음 다 내려오고 했어, 했어. 지금 내려오려고 이렇게? 지금 내려오려고 이렇게? 그게 더 어려워. 됐다! 됐다. 거기까지 막. 어, 그 팔을 쭉. 됐네. 팔만 뿅! 밀어. 끝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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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이제 준호 형은 남겨둬. 준호 형은 못 넘어가지. 가자! 어디 떨어져? 이게 너무 싫어. 아, 신기하다. 자, 이제 그렇게 뛰면 재미없어. 서서 뛰어. 이렇게 했잖아. 아니, 이거 할 수 있다니까. 이거는 진짜 해결하고 잘해야겠어요. 음성으로 처리 좀 해주세요, 이렇게. 물에 못 떼어내리고, 드라마. 내 스스로 뛴 적이 없다고. 불 안 매달고, 내 스스로 뛴 적이 처음입니다. 대단했어, 안 돼. 어떻게, 어떻게 빼? 준영 저렇게 밤 동안 있어도 재밌을 것 같은데? 밤? 내일 아침까지, 아침에. 죄송합니다! 내일 아침에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선생님한테 금메달도 받아야 되는데. 아니, 그만 나오지. 왜 이렇게 오래 못할 건데. 포기할까요? 예, 하게, 빨리 가자. 아, 씨! 우와! 동감! 스스로에 대한 이 자괴감이 장난 아니라니까요?
왜 이게 안 될까 막 그래서 나에 대한 자책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첫걸음이야. 이제 이걸로 3m, 6m, 70m. 선생님, 금메달 좀 지금 뽑아주세요. 선생님, 제발. 저 김종민입니다. 오늘의 금메달은 고소공포증의 극복하신 김종민 씨입니다. 와, 금메달을 샀어. 금메달이라도 따지라! 2018 육태공 올림픽 공 하늘 종목은 바로 스카이다이빙입니다. 절대 안 흔들리지 않아요. 이건 내가 붙고 있는 거야? 진짜 이런 거 해? 진짜 싫은가 보다. 잠깐만. 나 대박.